약간 나 때는 유튜브가 뭐야 딩동댕 유치원 번개맨이 아이언맨이었는데. 멋있게 감사합니다. 그런 거 아니면 아이패드에다 게임을 깔아가지고 이제 우리 때는 종이에다가 색연필 돌돌이 색연필로 색칠놀이하고 그랬잖아요. 근데 우리 조카들은 아이패드에 이제 색칠 공부 그런 게임이 있어가지고 그냥 패드에다가 뭐 색칠 이렇게 착착착 칠하고 페인트 툴 쓰고 막 색칠놀이 하거나 아니면 어머 그 뭐지 약간 우리 최근에 나왔던 그 커스터마이징 게임 뭐죠? 인조이? 맞네? 그거처럼 그건데 애기들 거야. 애기들 거 완전 그 뭐야 아바타 스타 슈 때도 약간 그런 식으로 눈코입 막 커스텀하고 그런 거 있었거든요. 유아용 심즈 같은 게 있어. 근데 진짜 커스터마이징만 하는 게 끝이에요. 머리 스타일은 이거, 눈 컬러는 이거, 옷은 이거 이렇게 정해놓고 완성하면은 그냥 끝. 네, 그렇게 커마하고 놀던데. 그래서 맨날 조카들한테 뭐 만드는 거야? 그거 뭐 징버거 만들어줘 징버거 이러면은 알겠어 하면서 징버거는 빨간 눈이야 하면서 빨간 눈 막 해가지고 머리는 이걸로 할게 이러면서 막 아, 그거 만들었어! 이러면은 우와 징버거다! 이러면서 네! 이러면서 햄버거가 없어서 이걸로 했어!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하고 놀더라고요. 여자애들이라 그런가? 저도 확실히 그 나이 때 약간 그런 옷 입히기 그런 게임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꾸미는 거 만들고 막 그러는 거. 응. 딱 그땐가 보다. 우리 애들도 막 그런 거 그랬는데. 추억이네요. 나 때는 공책에 그렸는데? 오 레알. 막 옷 입히기 그런 거 없어가지고 아세요? 막 노트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사람 그려놔. 해놓고 여기다 칸 만들어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친구랑 같이 야 멈춰 해라 응 알겠어 하면서 연필로 자 멈춰 이 머리다 해가지고 야 나 때는 이러고 놀았다고. 아, 진짜 추억이다. 그때 재밌었는데. 가정통신물 뒷창. 양갈래죠? 안돼. 이거 걸레에서 할 수 있는 거야. 그러다가 결국 해줘. 알았어, 한 번만 해줄게 하면서. 있어도 시간 삭제였어, 그러니까, 공책으로 이런 거 진짜 많이 해. 막, 이러면서. 그럼 이제 옷 할게, 옷! 이러면서, 응! 해가지고 옷 다시 그려. 막, 옷. 반팔, 뭐, 원피스, 뭐 이런 거 막, 이러죠. 멈춰! 이러가지고, 치마! 하면서 막. 이러고 놀았는데 진짜 웃긴다. 이제 애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냥 패드로 이렇게 꾸미기 같은 거.